내년 민영 아파트의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대비 약 49% 늘어난 41만여 가구를 웃돌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연합뉴스와 부동산 R114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엔 전국 500개 단지에서 총 가구수 기준 41만 8,351가구의 민영 아파트가 분양될 걸로 예상됩니다. 올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 부동산 업계가 계획한 물량의 72%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던 만큼 내년엔 이월된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